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임신 중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백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임신 전에 꼭 한 가지 맞아야 되는 백신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선생님?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닌데 항체 검사를 했는데 항체가 없다 라고 하면은 맞아야 되는 필수, 이왕이면 필수 백신이 있습니다. 풍진 백신이죠. 이왕 필수 백신. 이왕이면 필수. 네네네. 풍진 백신을 왜 맞아야 될까요? 풍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은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바이러스가 탯줄을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넘어가서 아기가 이제 선천성 기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산모 몸에서 항체가 있는 걸 초기에 확인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준비 없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풍진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임신하고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임신을 했는데 미처 풍진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풍진이 몇 주차에 걸렸을 때 걱정을 심각하게 해야 하나요? 풍진 감염이 8에서 15주차에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그때 감염이 걸린 경우에는 아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20주 이전에 감염된 경우 확인이 되면 유산까지 법적으로 맞아요. 허락을 할 정도로 이제 되어 있는 질환.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 얘기를 꼭 해드려요. 우리나라가 사실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감염률이 확인되면 낙태라도 좋다고 법으로 돼 있을 정도다. 그런데 한 20주 이후에 아기가 좀 크고 난 뒤에 풍진에 감염이 되더라도 아기에게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조금 낮잖아요. 덜하다고 생각을 네. 하죠.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임신인지 모르고 예방접종 모르고 했어요. 근데 테스트기를 딱 했는데 임신이 딱! 네. 네. 그러지 마셔야죠. 계획 임신하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8주 이전이니까 그냥 우리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일단 가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 문제가 기형아가 나온 사람은 없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맞으라는 뜻은 절대 맞아. 아닙니다. 백신을 맞은 거는 괜찮을 걸로 생각한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임신 초에 또는 임신하기 전에 면역성이 있는지 없는지 면역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미리 해볼 수 있는 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형 간염, B형 간염, 풍진, 그리고 수두. 해볼 수도 있다는 거지 맞아요. 뭐 이것들이 뭐 꼭 막 해야 되고 막 그런 거는 아니긴 그쵸. 한데요. 알고 있으면 사실 좋긴 해요. 왜냐면 이런 감염병들을 내가 어디서 만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 예방접종들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없다 하면 예방접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산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내가 와우. 임신을 했는데 이 예방접종을 해도 되는가? 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항체가 없는 경우 임신 중에 해도 되는 백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꼭 하면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이왕이면.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 백신도 사실은 임신 중에 문제 없이 가능하기도 하고 자궁 경부암 백신도 그러니까 HPV 백신이죠. 그것도 내가 혹시 임신인지 몰랐다라고 하면 맞은 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맞아요. 사백신이니까. 근데 사실 HPV 백신 같은 경우는 임신인 걸 알면 굳이 맞으시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A형이나 B형 간염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긴 역사가 있잖아요. 예방접종을 맞아요. 해온. 그래서 사백신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예방접종을 임신 중에 맞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린이집 선생이다 또는 저희처럼 의료기관에 종사한 사람이다 또는 내가 항체가 없는데 남편이 B형 간염 보균자다 하면 사실 무조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에도 한번 창궐 했다 그래서 맞아요. 난리가 났었던 게 있는데 그 예방접종은 어떤 건가요? 100일 되게 비장하게 얘기하시네요.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100일 맞아요. 100일의 예방접종은 왜 해야 될까요? 산모가 맞게 된 계기가요. 예전에는 사실은 산모가 임신하기 전에 맞으라고 했었어요. 예전도 아니에요. 백일회가 창궐하기 시작하니까 한 10년 전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백일회를 산모가 맞아서 산모가 항체를 만들어주면 그 항체를 애기한테 보내줘서 애기의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 이제 그렇게 해서 산모한테 맞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접종을. 첫째 때 내가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럼 둘째 때는 안 맞아도 되나요? 둘째 때도 맞으셔야 돼요. 그렇죠. 셋째 때도 맞으셔야 됩니다. 내 그렇죠. 임신마다 다 맞게 돼 있죠. 맞아요. 목적을 생각하시면 확실해져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예방접종을 맞고 높은 항체를 만들어서 아기한테 전해주는 게 목적이지
내 항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의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산모가 넘겨준 항체를 2개월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몸속에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넘겨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00일의 예방접종은 임신 몇 주 차에 맞는 게 제일 좋을까요? 27주부터 36주. 가능하면 앞쪽에 27주, 30주 이전에 맞는 게 가장 효과적. 항체를 높게 만들 수 있대요. 맞아요. 그 시기에. 그래서 아기한테 전달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방접종을 3번에 했어요. 근데 나만 애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 가족들도 맞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접종이 중요한 게 나 자신의 항체도 만들어주는데 집단 면역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편, 그리고 혹시나 아기를 같이 봐주시는 시어머님이나 아니면 뭐 우리 친정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같이 봐주시는 분들도 다 맞을 것을 권유를 해드리는데 이분들은 대신 만들어서 넘겨주는 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 그냥 아기 태어나기 한 달 전 정도 그때까지만 챙겨서 맞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시아버지는 안 보시나요? 시아버지도 맞으세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근무하던 병원은 전 직원이 다 맞았잖아요. 아기를 다루니까 조리원도 다 맞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100일의 예방접종을 헬스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맞는 산부인과는 그런 병원도 있었다는 거. 아기들이 100일에 걸리는 거에 제일 많은 제공자는 가족이었다고. 맞아요. 그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걱정하지 마시고 100일의 예방접종을 하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면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100일의 주사가 또 약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게 우리가 파상풍 주사를 한번 맞으면 10년마다 맞아요, 다시 맞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100일의 주사가 세 가지가 섞인 거죠. 100일에랑 디프테리아, 그다음 파상풍까지 섞인 거라서 파상풍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파상풍 접종까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너무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요. 네. 원래 그것도 10년마다 맞기를 권장하는 거예요. 성인도 예방접종 원래 권장하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왜 각목에 못 박힌 거 이렇게 밟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약간 썰렁해지는 시즌이 되면 꼭 해야 되는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 예방접종입니다. 맞아요. 독감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보통 이제 쌀랑해지기 시작하는 뭐 한 10월, 뭐 9월,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봄 초까지, 네, 3, 4월까지는 예방접종을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임산부들이 꼭 여쭤보세요. 임신 초인데 맞아요.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임신 전 주스에 상관없이 예방접종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새 나라에서도 해주잖아요. 맞아요. 2019년 10월 17일. 그때부터 이제 산모도 3가 예방접종을 이제 국가에서 해주기 시작했어요. 2020년부터는 네. 4가가 된다고 합니다.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독감이요. 이 초기 빼고 맞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12주 이전에는 맞지 말라고 돼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곳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독감은 또 적기에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방접종을. 그래서 그냥 임신 초기라도 좀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독감에 걸렸다 해도 타미플루도 안전한 약입니다. 맞아요. 이게 저희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임산부가 열나는 게 진짜 대박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타미플루나 타이레놀을 먹고 빨리 열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독감이 걸렸으면 빨리빨리 치료를 맞아요. 그리고 독감이 걸리기 전에 꼭 예방접종을. 맞아요. 사실 우리 채널을 홍일혜 선생님 좋아해서 이 채널 구독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보고 있니? 연락이 온 거예요. 와이프가 A형 이제 독감이 걸렸다고. 그래서 A형 독감이 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독감 백신이 A형, B형을 타겟팅해서 3개를 잡아주거나 4개를 잡아주는 건데 그게 그 해에 유행할 만한 걸 예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안 맞았나 보죠? 그래서 A형이 조금 A형이 걸린 사람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았으니까 난 괜찮아 하지 말고 이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은 손 씻기, 그 다음에 이런 위생 관리, 이런 건 특히나 그때는 조금 더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마스크. 맞아. 근데 다행히도 백신 맞으면 왜 훨씬 경하게 맞아요, 맞아요. 이왕이면 맞으셔라. 그리고 독감인 것 같다. 그러면은 열내리기에 타이레놀도 먹고, 그 다음에 타미플루 먹어도 된다. 친구 보고 있니? 타미플루 먹으라고 내가 말했지. 일기는 일기장이에요. 그러면 맞으면 안 되는 백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풍진 백신이고요. 나
중요한 품질 백신이나 수두 백신 같은 경우도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 자체가 이 백신들은 생백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사백신이라고 해서 이제 죽어있는 균들을 몸에 넣어주는데 생백신은 살아있는 균들을 좀 약하게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임신 중엔 피하셔야 됩니다. 임신을 알고서는 이런 백신을 맞을 네. 필요는 없다. 맞아서도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풍진 예방 접종을 했다. 그러면은 한 달 뒤 이게 막 세 달, 네 달까지는 아니거든요. 한 달 피임만 잘 지켜주시면 되니까 이제 그 정도 피임하고 임신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한 달이네요. 비타민 A도 먹다가 네. 그 한 달 피임하면 되고 아, 한 달 여드름이야. 네, 여드름이야. 한 달이면 내 몸이 다시 돌아오나 봐요. 그런 그런가?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백신을 의사한테 권유를 받았을 때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괜찮으니까 권해드리는 겁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맞아야 되는 시기가 됐을 때 의사가 백신을 권해주면 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의심하고 안 맞아야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집단 면역, 집단 면역, 집단 면역. 네, 안 아끼 물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때 저희 영상 보고 뭐 무임승차라고 얘기했다고 굉장히 분노하신 분이 계시던데 무임승차 맞고요. 집단 면역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일종의 예의이자 의무라고 저는 맞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예방접종, 임신했을 때도 맞아야 되는 게 있으면 필수적인 것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조금 쉬고 있어. 쉬고 있어. 쉬고 있고. 신생아 접종을 할 때 우리가 품진 접종은 생후 2개월에 하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 한 품진 아니고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곧 끝나요. 품진은 왜 맞으면 안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 아, 생백신이라고 말했어? 생백신 이야기는 안 했어요. 생백신 안 했어요.